밤늦도록 계속되고 있는 드라마 죽은의 태양 촬영 현장을 제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목계 최강자잖아요. 네. 죽은 태양에서 인기 비결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드라마만큼 이렇게 너무 정교하게 분장한 거는 거의 못 봤어요. 분장이면은 거의 뭐 최고지 않을까요? 네, 방송이 끝나자마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죽은의 태양의 귀신들. 때로는 무서운 모습으로, 때로는 눈물 나는 사연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성국 씨도 이 귀신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마침 제가 찾아간 그날 조만간 등장할 귀신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때요? 오싹하죠? 아,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신데요. 이곳이 바로 분장실인가 봐요. 수분장이죠. 네, 이곳이 바로 평범한 사람도 귀신이 되어 나온다는 그곳입니다. 육상선수 귀신이 된 이 사람이 끝까지 완주를 못한 무슨 사연을 갖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됐어요. 이번 드라마의 특수분장은 귀신마다 사연을 담은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죠. 근육이 파열된 특수분장에 분장까지 맞추니 진짜 같은 귀신이 탄생했습니다.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귀신의 한까지 남아 드라마의 재미를 더하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는 귀신, 더 무서운 귀신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에 꼭 하나씩 그래요. 있는 전설들 있잖아요. 그런 귀신이 나오면은 굉장히 무섭지 않을까? 서인국 씨가 원한다기에 제가 나섰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에 제 얼굴을 맡겨 학교 귀신으로 분장해 봤는데요. 어머, 벌써부터 무서워요. 자,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죽은의 태양에서 함께한 오싹한 현장이었습니다. 발랄한 귀신이네요. 지하철역에 유모차를 들어주는 이색 도우미가 등장했습니다. 아, 좋네요. 반가운데요. 지하철 2호선의 한 역인데요. 예.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 유모차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거 참 필요한데요. 많이 없네요. 100대씩 정도 나르는 것 같아요. 덕분에 계단 앞에 발길을 돌 수밖에 없었던 유모차들이 편히 계단을 오르는데요. 너무 고맙죠. 혼자서는 생각도 못하죠. 이 계단 타려면 지하철역 건물까지 손쉽게 갈 수 있는데요. 만약 유모차를 끌고 왔는데 도우미가 없다면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일까요? 실험에 나섰습니다. 예. 계단을 이용하면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경사면 엘리베이터를 따라 한참을 돌아가야 맞아요. 했는데요. 많이 돌아가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이 목적지에 도착하고 보니 시간이 벌써 20분 가까이 지나 아이고. 있었습니다. 아하. 길에서 이렇게 20분 동안 다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유모차 끌고 너무 힘들었어요. 유모차가 다니기 불편한 지하철역은 또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엄마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길을 지날 수 있는데요. 네. 도와주세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유모차라든지 아니면 카트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마음에 영모소에 찾아간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상황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편해가지고 지금. 중이고 하는데 시간을 아마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계단 앞에 좌절하는 건 유모차뿐일까요? 바퀴가 발이 되는 사람들도 편히 다닐 수 있는 길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네. 운전자들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바로 중앙선인데요. 그렇죠. 중앙선을 넘게 되면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사고로 이어지는가 하면 아주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각가지 이유로 중앙선을 넘나드는 차량들의 아찔한 질주가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하루 평균 교통사고 600여 건.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운전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성동구입니다. 제보자가 직진하고 있던 순간 자, 오! 어머, 웬일이에요. 갑자기 나타난 역주행 차량과 마주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딸이 예. 지나자마자 바로 앞에서 아차했으면 그냥 한순간에 갈 수 이게 웬일입니까? 깜짝 놀라겠네요. 예. 역주행 차량은 중앙 분리봉을 확인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고 있었는데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영상입니다. 제보자가 주행하는 도중
갑자기 중앙선을 넘은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